안녕하세요. 마켓리드의 이진우입니다. 9월 첫 주더러 미국 증시 주 후반에 엄청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어제 노동절로 휴장하였고 유럽은 또 의외로 많이 올랐죠. 오늘부터 이어지는 시장 흐름이 또 이제 중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마켓리드 1부에서는 오랜만에 상승 미선인과 함께 고비에 이른 미국 증시 점검해보고 이 와중에 개인 매수세와 뉴딜 펀드 출범에 힘입어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 이어가는 국내 증시 점검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선님. 예. 예. 시장님. 우리 상승 미선 이명로님, 오랜만에 우리 예. 마켓 리드에 나와주셨습니다. 자, 이 잘 달리던 나스닥 지난주 한방 맞았어요. 예. 예. 어떻게 미선님 이번 장세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일단 사실 목요일 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큰 하락이었죠. 목요일 날은 사실 예상 뭐했죠, 다들. 예.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제 방송에서도 그렇고 현금 비중 20%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과도하게 오른 게 아니라 과도하게 쏠림 현상이라고 저는 해석했습니다. 쏠리고 있다. 예, 예. 예, 예. 그 그림을 제가 잠깐 보면서 예. 그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첫 번째 그림이 미국 GDP 대비 S&P 500 시가총액입니다. 분모가 GDP가 되겠고 분자가 S&P 500 시가총액이 되겠죠. 예. 예. 지금 현재 이게 20년 올해 6월 기준이기 때문에 아하. GDP 대비 1.75인데 지금은 거의 두 배 가까이 됐다 보시면 되겠죠. 예. 그러니까 미국 GDP가 약 24조 달러 하는데 예. 그 시가총액이 거의 두 배니까 거의 50조 정도, 50조 달러 된 거죠. 그런데 지금 2000년 초에는 1.5배였었고 1.5배. 예. 그런데 이번에는 거의 두 배였기 때문에 버블이다 이런 논리를 펴시는데요. 저는 좀 이건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전체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핵심은 결국은 이 빅테크 파이브 다섯 종목이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2020년 상반기 기준으로 빅테크 파이브가 전체 S&P 500 기준의 24%를 차지합니다. 지금 가운데 불쑥 한번 솟았던 게 다크버블 전. 예, 이게 18%였죠. 이 당시에는 이제 뭐 GE, IBM 이런 회사들이었고요. 맞아요. 예. 지금 현재 이 빅테크 파이브는 애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예.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다섯 예, 개인데 예. 이때 2000년 초반 그 나스닥 버블하고는 회사 차원의 탈이고요. 그다음에 수익성이나 매출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거는 뭐 인정하죠. 예. 그리고 중요한 변수가 하나 더 있었던 게 뭐냐면 유동성입니다. 그래요. 예. 맞아요. 예. 2000년과 비교해서 유동성을 보면 이미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현재 상황에서도 지금 90조 달러의 유동성이 쌓여 있습니다. 확실히 차트를 이렇게 보니까 2000년 다크버블 그 무렵에는 유동성은 별로였는데 주가가 너무 높았었네. 그렇죠. 네. 네. 전체적으로 올해 3월부터 약 6개월 동안 미국 증시가 거의 그 기울기를 45도 각도로 네. 올리면서 네. 올랐는데 핵심은 유동성이 올랐기 때문이거든요. 예. 이런 걸 볼 때 전체적으로 많이 오른 건 맞는데 많이 오른 게 한쪽으로 너무 쏠렸다. 특히 빅테크5나 우리가 얘기하는 비대면 주식들 종목 위주로 너무 쏠렸기 때문에 그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일종의 건강한 조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예. 뭐 첫 번째 이제 골격은 잡았습니다. 그러니 예. 지난주 후반에 이제 이른바 건강한 조정이냐 좀 더 달리기 위해서 한 발 잠시 숨고르기냐 하는 시각과 여기서부터는 또 좀 예. 꺾이는 거 아니야 하는 쪽에서 일단 상승 미소님은 건강한 조정 성격으로 보고 계신다. 예, 지난주에 월요일부터 지난주 이제 월요일 전에 이제 테슬라 8월 31일 날 예. 상장되잖아요. 분할된 가격으로 그때부터 그때 거래. 상장되기 직전에 애플 테슬라가 미친 듯이 올라가면서 예. 미국 시장 그 로빈후드 그 동아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 제3의 스플릿 액면 분할 후보가 어디냐? 라는 반응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그다음에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이 정말 급등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이 친구들이 다음에 액면 분할 후보들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 막상 8월 31일 날 스플릿해서 상장하다 하면서부터는 조금씩 하락하기 시작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예. 원래 큰 손들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고 로빈후드를 가지고 있는 이제 들어오는 개미들한테 물량을 일종의 떠넘긴 거죠. 그러다가 이제 테슬라의 그 주요주주 한 분이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팀 쿡은
신탁 계정을 통해서 약 60만 주를 정리하고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급격하게 야 이거 꼭지 아닌가 하면서 기술주 위주의 하락을 한 것도 결국은 하락 조정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이거 팀쿡하고는 왜 팔았다는 거예요? 꼭 팔아야 되는 무슨 뭐가 있었나 아니면 자기들이 그냥 자기들 판단에 의하면 소위 말해서 왜 가끔씩 그런 뉴스 있잖아요. 뭐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뭐 규정상 뭐 아니면 뭐 한도에 차서 그것보다는 그냥 아이 그렇죠. 고마워서 팔았나 보네. 그 기본적으로 올려주니까. 그 테슬라의 장외 주주는 그 많이 올랐기 때문에 6.3% 주주였었는데 5%까지 물량을 줄였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팀 쿡은 이제 개인 가지고 있는 개인 물량이 아니라 신탁 계정에 있던 일종의 자기 주식이죠. 그런데 뭐 아직 왜 팔았는지 모르겠고 나중에 연락이 되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참 기억이 나는 게 소위 말하는 그 우리나라에서 왜 코스닥 한번 열풍 첫 번째 한번 왔을 네. 때 아무 수익 모델 없이 그냥 부푸만 스토리만 갖고 한번 막 와 막 상장만 하면 막 올라가던 그 시절에 그때가 이제 창업 멤버라고 할 수 있는 친구하고 어떻게 한번 뭐야 어울리게 됐더니만 아유 뭐 그 전에도 되겠네 이제 뭐 오래된 얘기니까 네. 아 병신들 왜 사주는지 모르겠더라고 난 너무 좋더라고 이러면서 뭐 지금 다 팔았대요 우리 회사가 그런 회사야 뭐 이랬다는데 자 그러면은 네. 바로 지금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그 나스닥 고래 한번 얘기 자 이번에 개인들도 꽤나 옵션 많이 산 것 같아요 예. 그런 이제 뭐 용감해진 거고 그쪽도 이제 하다 보니 야 이거 돈이 이렇게 벌리는데 옵션 사면 더 벌리는 게 한번 확인되면은 그야말로 뽕 맞는 건데 자 이번에 소프트뱅크 배우 얘기 이게 조금 뭡니까 이제 외신에서도 그거 너무 그렇게 비중 두고 얘기할 거 아닌데 뭐 이런 소리도 나오긴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사실 주식시장에서 특히 주식시장이든 부동산시장이든 수익을 위해서는 뭐 불길로 달려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업 끝까지 지구 끝까지 너도 나도 수익을 위해 달려가는데 소프트뱅크가 자본금이 많으니까 많이 투자했을 뿐인데 에. 마치 투기꾼처럼 몰리는 건 사실 소프트뱅크 손창희 회장 입장에서는 저는 억울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제가 화면에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이게 지금 CBO, 그러니까 미국의 선물거래소, 시카고 예. 선물거래소 에쿼티의 풋콜 레이쇼입니다. 예. 지난 2년 동안 에쿼티 풋콜 레이쇼인데 위에 파란색은 일종의 풋이 과도했을 때, 아래 파란색은 콜이 과도했을 때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저것도 현재, 이제 푼 나누기 콜이라 보면 되겠네. 그렇죠. 근데 네. 지금 위에 빨간색 동그라미 두 번은 2018년 저 때는 이제 네 번 연속 금리 인상하면서 겁나서 많이 떨어졌을 때고, 그다음에 오른쪽 붉은색 동그라미는 이제 코로나 19 때 떨어졌을 때입니다. 아하. 이때 이제 과도하게 지난 3월 달에 팬데믹 때구나. 예. 과도하게 매도했던 게 이제 해소되다가 지금. 그 6월부터 3개월 동안 콜이 얼마나 과도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거의 일반적인 선에 과도한 걸 넘어서 더 밑으로 떨어졌는데 이게 3개월간 유지됐었죠. 예. 이 얘기는 뭐냐면 소프트뱅크뿐만 아니라 웬만한 옵션 투자자는 전부 다 콜에 집중했었다는 얘기예요. 콜에 집중했다는 얘기고 지금 예. 이 그래프에 지금 오른쪽 끝부분에 불쑥 올라오고 있는 중 맞습니까 지금? 예, 이틀 동안 콜이 청산된 거예요.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그러네. 이틀 동안 콜이 급격하게 청산됐고 반대로 이제 풀스를 잡았겠죠. 그렇겠네. 근데 이제 이 과정을 보면 이게 더 올라간다 그러면 폭락이 오는 거고 왼쪽에 동그라미처럼 그런데 저렇게 더 이렇게 일반적인 선 라인을 넘어가려면은 사실 큰 재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겠죠. 가령 부실채권 문제가 나오든지 은행의 뭐 문제가 나오든지 아니면 전염병이 다시 팬데믹 돼서 모든 게 락다운이 되든지 이렇게 되는데 거기까지 나오지 않을 것 같고 다만 순식간에 콜이 청산된 걸 봐서는 단기 조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풋콜 레이쇼만 보더라도 소프트뱅크 손창희 회장 혼자 욕먹기는 사실 어렵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아무리 돈을 많이 한다고 해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혼자서 내려올 수 있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미국 시장의 그 전체 그러니까? 옵션 선물 거래액만 보면 극히 일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욕먹는 이유는 원래 뉴스에서는 희생양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희생양이 돼야 되는데 예. 미국 경제신문 입장에서는 동양인이고 아무리 뭐 일본이라고 해도 동양인이고 뭐 좋은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예. 하기야 뭐 지금 이제 어제까지보다도 이제 지금부터 이제 개장을
개장이 가까워질수록 이제 미국의 야간 지수산물 흐름이 조금 더 뭐 중요하다 하겠습니다만 네. 나스닥이 그나마 제일 그래도 좀 보면 3대 지수 중에 제일 좀 회복이 좀 느려요. 네. 그래 기술주들이 조금 무겁다 하는 느낌은 다들 가지고는 있었다 보는데 아까 푸콜 레이쇼 차트만 네. 보더라도 벌써 저 콜 상당 부분 청산되고 어느 정도 정상 레벨 중간값 정도까지 가는데 예. 예. 그걸로 어떻게 보면 지난주 목금 장이 어느 정도 설명은 될 수도 있겠고 예. 예. 자 우리 시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수급 동향 봐서는 9월 들어서도 개인 순매수 네. 외국인 기관 순매도 계속 이어집니다. 진짜 그동안 뭡니까 개인 돈 탈탈 털어먹는 낙으로 살던 외국인하고 기관들 금년 들어서는 진짜 바보 됐는데 네. 바보 됐다고 봐야 되는지 그 와중에도 그 사람들은 앞으로는 그래 보이지만 뒤로 잘 벌고 있는지 이것도 뭐 까봐야 되겠지만 어떻게 이번에는 개인들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예. 우선 이 외국인하고 개인 이 배틀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이 소셜 미디어의 힘, 그다음에 모바일의 힘이 일단 강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 개인들이 정보 비대칭에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을 이겨낼 수가 네,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뭐 일반 펀드 매니저들이나 애널리스트보다 유튜브 하는 게 그분들한테 소득이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유튜브나 소셜미디어 쪽으로 다양한 정보가 나오고요. 지금 현재 소장님이나 키움증권TV도 일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과거와는 또 다른 게 예. 저금리 시대. 맞아요. 예, 예, 예.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굳이 증권시장에 들어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금리가 뭐 어느 정도 받쳐졌으니까. 근데 지금은 세금 태그는 은행에 놔둘 이유가 버스 요금도 안 나옵니다. 사실 은행에 돈 찾으러 가봤자 뭐 차비는 버스 타거나 차 그렇지. 가지고 가면 주차비가 더 나오기 때문에 그 그러네 예. 차 끌고 그런데 최근에 지금 국민은행 같은 경우 배당한 걸 보면 6% 가까이 했거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현재 주가에서 아직도 3%가 넘는 배당 수익률이에요. 그럴 바에야 개인들이 차비도 안 나오는데 은행 다닐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세상이. 예, 키움증권 네. TV나 또 상승미소 유튜브 보고 아, 지금까지 언론이나 이 기관 투자가들의 속았던 그런 것들을 많이 극복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기관들이 실제는 한국 기관만 뭐 돈이 별로 없습니다. 지난번 아임 사태나 2년 전에 이따가 제가 드릴 말씀에서 나오죠. 맷잔인 사태로 신뢰를 너무 많이 잃었기 예, 때문에요. 예. 그럴 바에야 내가 직접 키움증권 모바일 이용해서 하겠다. 그런 분들이 많죠. 사실. 미국 같은 경우도 뭐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좋아요. 보고요. 그러면은 바로 이어서 펀드에 대한 예. 기관들이 하는 펀드에 대한 신뢰가 많이 무너졌다. 뭐 갖다 댈 그것도 이제 촌스럽습니다. 뭐 라인부터 해서 뭐 갖다 대기도 예. 촌스러운데 또 이제 한 수년 꽤 오랜 시간 지나고 나면 또 지금 몰랐던 얘기들 나오고 그때 그 친구도 엮여 있었어 이런 얘기도 막 나오겠죠. 네.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라서 그런데 그럼 뉴딜 펀드 출범에 대해서도 우선 이제 좀 말이 많습니다. 예, 말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면 해보신다면 자, 미소님 생각이 궁금했어요. 예. 일단 경기를 부양한다는 건 그게 이제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 둘로 나뉘죠. 그렇죠. 예, 근데 통화 정책은 한국의 경우는 이제 금리 인하로 하는데 예. 돈의 양을 늘리는 겁니다. 예. 중앙은행은 돈의 양을 늘릴 수는 있지만 방향까지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향을 정하는 정책은 정부의 재정 정책이죠. 예. 왜냐하면 뭐 가령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이명박 대통령 때는 4대 강으로 방향을 정했죠. 예. 당파는 쪽으로 정했는데 이번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저탄소, 기후변화 협약, 이제 일종의 수소 이런 게 그러니까 앞으로 글로벌 정책,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그 방향으로 상당히 빨리 오랫동안 가고 있으니까 결국은 그쪽에서 일자리나 글로벌 경쟁력이 나온다 생각하고 방향을 잡은 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당연히 맞는데 문제는 이제 그걸 추진하는 디테일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먼저 지금 잠깐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예. 지금 이번에 삑 소리 나는 BBIK. BBIG니까 삑이네. 예, 예, 예. 이게 삑 소리 날 수도 있지만 이게 K자를 잘못 읽으면 삑기도 될 수 있거든요. 예. 예. 이게 뭐냐면 좋아요. 좋은데 왜
한국거래소가 나서서 지수를 이렇게 만들어냈을까? 그리고 지수를 만들어낸다면서 지수에 10개 종목으로 딱 이 한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12개. 예, 이제 밑에 이제 12개씩 있죠. 12개인데 이제 각 섹터별로 10개씩. 예. 예. 근데 이제 이런 얘기는 개인들한테 이것만 사라고 신호를 주는 건데. 글쎄. 예. 그런데 원래 선수들은 개인들한테 다 넘기는 방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모든 주가, 증시는 모든 상황을 프라이싱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프라이싱을 이미 이런 정보는 미리 세내가서 그걸 그런 이 종목들 10개, 12개 이런 종목들 약 40개 종목은 10개짜리 종목도 한번 보여주시죠. 예. 준비되셨죠? 제가 원래 있었는데 이게 끊어놨습니다. 끊어놨어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미 프라이싱이 돼서 올랐고 이걸 개인한테 넘기는 그런 나쁜 선례도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자 지난 2년 전에 코스닥 활성화한다면서 나온 정책이 메자닌 펀드였습니다. 메자닌. 네. 네. 근데 메자닌은 전환사채나 뭐 상환 우선주, BW 이런 거에 투자하는 거였는데 사실 증시에서는 재료보다 수급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메자닌 펀드는 코스닥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한테 전혀 이익이 주지 않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죠. 그래요. 왜? 메자닌, 전환사채나 우선주 아니면 신주인수금 사채, BW 이런 것들을 발행했거나 그걸 산 사람들한테는 이득했지만 직접 코스닥 시장에서 주식을 산 투자자들한테는 물을 먹이는 행위였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발생 전까지 약 1000포인트 찍자마자 2년 내내 코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계속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도 이런 디테일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 지수, 배터리 지수, 정부에서 하는 건 산업으로 돈을 보내는 게 맞는 거지 산업에서 특정 기업, 지금 화면에 보이는데 기업들한테까지 유도한다는 것은 이건 특혜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초기업에 속하지 않은 기업들은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왕따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약간 삑소리 난다고 그래서 삑이 좋은 신호에 삑소 있을 수 있는데 초 종목에 먼저 선수들이 다 사놓고 개인한테 넘겨주는 기회를 이용한다면 그게 삑기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디테일에서는 상당히 좀 잘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 그리고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제 저 지수에 추종하는 ETF까지 이제 개발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면 ETF가 나오면 지수를 추종하면 저 10개 종목에만 투자를 하게 되거든요. 담겠죠. 예. 그러면 저 10개 종목이 아닌 기업들은 네. 이게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정부가 해야 되는 것은 특정 방향, 산업을 키우고 싶다. 반도체 산업을 키우고 싶다 그러면 반도체 산업 전체에 물이 들어가게 해야지. 네. 반도체 산업에 이미 잘하고 있는 10개를 뽑아놓고 여기에 물러 이것은 특혜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곳에 계속 투자해서 버블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논란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를 할 때 원금 보장한다는 얘기는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고 예.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되죠. 소위 말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예. 예. 자 원금을 보장한다는 얘기는 누구 돈으로 보장하냐면 결국 정부의 재정자금으로 넣는 건데요. 결국 쉽게 말하면 내 돈으로 내 원금을 보장하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투자한 사람들의 돈만으로 원금을 보장한다 그래도 사실 속상한 얘기인데 국민의 세금으로 투자한 사람들을 재정을 메꾼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면 크레딧 위원회가 참 쓰기 힘든 리포트 썼잖아요. 네. 펀드 매니저 너희들 조심해라. 손실 나면 세금으로 메꿀 수 있는 펀드 매니저하고 붙었다. 네. 사실 그래요. 그런 알겠습니다. 디테일이 좀 안타까운 거죠. 우리 미소님한테서 완곡하게 표현하신 거 압니다. 네. 그래요. 지금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것과 관련해서야 어떤 뭐랄까요? 다들 생각이 많으시겠죠. 생각이 많으신 데다가 우선 저렇게 4개 섹터 BBIG 저는 그래요. 처음 그 거래소에서 보도자료 딱 한번 검토하는 순간에 네. 옛날 그 드라마 대사 철진한 유행어 이게 최선입니까? 이거밖에 안 떠오릅니까? 어? 이미 오를 만큼 다 오른 이거밖에 없어요. 진짜 우리가 이게 차세대 먹거리고 이게 우리 국가 발전의 어떤 방향이에요. 상상력 이거 다예요.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래요. 거기에 포함된 기업과 포함되지 않은 기업 이런 등등 할 것도 없습니다만 자 그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제 가치 판단이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저기 이제 매체마다 다니면서 방송을 하잖아요. 이제 하다 보니 그래도 의외로 경제 채널에 스태프들이
그렇게 주식을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과거에. 근데 금년은 뭐가 다른가 하면은 작가도 스텝도 조연출도 뭐도 할 것 없이 다 해요. 야, 이 뉴딜 펀드 뭐 이제 한마디 하고 딱 나왔는데 소장님 저기 뭐 말씀은 시원하게 하셨는데 저는 좋아요. 제가 들고 있는 종목이 이번에 그거 들어갔어요. 자, 이게 사람 마음이고 예, 인지상정입니다. 예. 뭐 좀 그 바람직하지 않은데 뭔가 이상한데 조금 도덕적 해이 아니야? 뭐 이런 등등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종목 보다 보니 어, 내가 들고 있는 게 그거 있어. 어, 기분 좋아. 문정부 뭐 들어서서 집값이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어, 우리 동네 뭐가 하나 들어서면서 집값이 뭐 한 몇 달 사이에 뭐 몇, 한 1, 20% 올라. 호가가 한 5천만 원 1억 올랐어. 아, 그럼 또 기분 좋아지. 이게 네. 사람입니다. 네. 소위 말하는 정책 모멘텀인데 네. 그 와중에 지금 가잖아요. 네. 이번에 뉴딜 펀드 관련주들이. 네. 그래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미소님은 예를 들어서 같이 이 시장에서 함께 뒹굴고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고를 외치실 거예요? 그 지난주에 제가 후배들을 만났는데 전혀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을 안 하는 친구가 주식하겠다고 이것저것 묻더라고요. 그래서 주식하는 사람들의 95%는 손해를 본다. 누가 이익 보는 줄 아냐? 주식을 사놓은 줄도 모르고 2년 동안 일했던 사람이거나 아, 사놓은 줄도 모르고 그냥 크게 이익 본 다음에 나는 더 이상 주식 안 해. 이런 사람들이 이익을 본다. 네, 즉 내가 지금 팔아서 주식을 하지 않을 거면 이번에 이 지수에 들어간 종목을 가지고 있어 이익 봤다면 상관없습니다. 더 이상 안 할 거라면. 근데 인간이 여기서 이익을 얻었는데 외면하기 쉽지 않거든요. 다시 네, 또 들어갑니다. 네. 자, 돈이 정부가 원하는 방향에서 결국은 지수를 올리는 목적이 아니라 일자리를 늘리는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배터리 산업, 바이오, 인터넷, 게임을 왜 하느냐. 거기에 있는 종목들의 주가를 올리는 게 아니라 그 산업에서 많은 기업들이 창업을 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면 비대면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런 뭐 자영업이나 이런 일자리가 전환되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잠깐 말씀 중에 제가 꺼내면은 그 배터리 BBIG 게임 중에서 소위 말하는 유망한 스타트업 쪽으로 갈 돈이 있겠냐고요. 그 지수 안에 들어간 저쪽으로 돈 쏠리는데. 그렇죠. 소장님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 아, 그 말씀? 뭐 생각이 예, 다 똑같네. 예. 그런데 지금 상위 업체 이 10개를 뽑은 걸 보면 정부가 돈 안 줘도 됩니다. 돈 안 줘도 돼요. 이미 그 자체 현금 흐름으로 충분히 해나갈 수 있는 회사들인데 예, 예, 예. 이 회사들은 이미 시설 투자나 다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잘 된다고 해서 일자리가 나오냐 안 나옵니다. 그러니 그냥 뭐 그러니 그냥 막 저 또 그냥 돈 넣고 돈 먹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근데 정부는 돈 넣고 돈 먹기로 하면 내가 지금 평가에 그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예. 가령 내가 10년 후에 노후 자금을 위해서 투자한 사람들이 그때 다 버블이 터져서 못 나왔으면 누구를 원망할 거냐 이거죠. 정부가 원하는 것은 일자리라면 지금에 있는 회사들이 더 커져봤자 일자리가 증가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정비 투자 이미 끝났기 때문에 네. 정부가 원하는 것은 이 분야의 새로운 스타트업들, 새로운 창업기업들이 나오면서 나오는 일자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해야 될 것은 산업에 돈을 가겠다, 돈을 쏟겠다 하는 것까지지 네. 이런 기업들을 이름을 호명하면서 이 기업들을 해 그러면 이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대통령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결국 실무자들이 디테일에서 실패한 것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이것은 앞으로 좀 더 디테일적으로 개선될 때 충분히 보완해야 되는 장면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 분명히 있습니다. 버블이 그럼 무조건 나쁜 것이냐?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현재 미국의 빅5를 이끌고 있는 기업들 페이스북이나 구글, 아마존 이건 다 2000년 나스닥 버블이 있을 때 나온 회사들이에요. 맞아요. 버블도 순기능이 있어요. 보면. 예. 네. 그러니까 정부가 돈이 들어가서 전체 버블이라는 건 어쩔 수 없는데 특정 기업을 호명하면서 그 기업의 버블로 가 이건 잘못됐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투자자 입장에서도 반드시 생각해야 될 거 보면 결국 버블이라는 것은 사기꾼이 껴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앞에 시작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체 게임의 수단이라는 게 이름만 게임 해놓고 결국은 올라가겠다는 얘기인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결국 옥석을 가리는 역할은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장이 이래도 별탈 없고 저래도 별탈 없어서 오늘 조금 우리가 이런 얘기까지도 할 수 있었는데 보내드리기 전에 30초만. 네.
지금 뭐 아까 우리도 얘기했던 그런 런던 거래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네. 왠지 내일 모레 우리 옵션 만기일 네. 하고 다음 주 금요일날 미국 옵션 만기일 이번에는 뭔가 좀 한 따까리 할 것 같지 않아요? 느낌이 일단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미 옵션 콜옵션 보면 상당 부분 청산이 됐고요. 그래서 뭐 한 따까리 하기는 조금 수급상으로 뇌 뭐랄까 뇌관은 일단 뇌관이라보다도 폭약 작약이 장약이 좀 적어졌어. 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거, 소장님이 질문 하나 하셨는데 그 질문 안 하셔서 거기에 연관되는 질문인데 화면 잠깐 보여주십시오. 지금 이게 보면 위에는 성장주고요. 위에는 아래는 성장주? 예, 가치주입니다. 그러니까 헤지펀드들이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예. 헤지펀드 대부분이 그냥 성장주에만 투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증시 하락도 결국 과도한 순립, 성장주로만 돈이 몰린 과도한 순립을 해소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시장이 정상화되려면 가치주가 이제 뭐 결국은 백신도 다 나왔다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따진다면 가치주가 좀 어느 정도 올라오고 예. 성장주는 하락하지 않더라도 좀 정차하는 느낌으로도 있어야 이게 안정이 되는데 그걸 무시하고 다시 하루 이틀 빠진 다음에 다시 성장주만 올라간다. 그럼 옵션 만기일에 아마 큰 변고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승미소님 말씀을 전함대로 요약해보니까 그러네요. 이제 좀 그동안에 한쪽으로 막 쏠리던 성장주, 뭐 빅텍 이쪽으로 쏠리던 그 흐름은 그 흐름을 갖다가 이번 뭐 가을 겨울까지도 이어가자고 하면 이거는 뒤끝이 좋을 수 없다. 예, 이제는 뭔가 서로 좀 균형을 갖춰가는 예. 그리고 조금은 펀더멘털과도 괴리를 좀 좁혀가는 게 길게 갈 수 있다. 그렇게 예. 볼 수 있는. 예, 맞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좀 더 자주 뵙시다. 예, 예,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해외 선물 20만 원으로 투자하기. 매주 진행되는 퀴즈 풀고 상품 받고 마이크로 상품 10계약 이상 거래하고 에어팟 프로 받으세요. 해외 선물은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에 유의하세요.